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자, 봄이 왔습니다. 봄 하면 봄봄, 봄봄 하면 김유정, 김유정 하면 동백꽃, 동백꽃 하면 점순이, 점순이 하면 봄 감자. 봄 감자 중에서도 코시국 봄날 벚꽃놀이 대신 비대면으로 띵작 다시 보기 할 때 까먹기 딱 좋은 게 바로 이 감자칩이죠. 바로 이 두 친구가 감자칩 업계 1, 2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 봄에도 영혼의 한테를 준비 중인데요. 당장 보이는 포장부터 맛과 모양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속사정을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옆집 싸움 구경 알고리즘 감자칩 편 지금 까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되도 않는 점순이 봄감자 드립을 쳤는데요. 근데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자, 바로 이 감자칩이 동백꽃 점순이 같은 츤데레 손님 때문에 유명해진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최초의 감자칩 레시피는 18세기 영국 기록에 등장합니다. 자, 하지만 당시 미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감튀, 즉 프렌치프라이가 대세였는데요. 어느 날 미국의 고급 리조트 요리사 조지 크럼에게 웬 손님이 클레임을 겁니다. 자,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 바싹 얄팍한 감자튀김을 내놔. 이랬던 거죠. 근데 몇 번을 새로 튀겨도 이 손님이 계속 클레임을 거니까 요리사분이 순간 빡이 쳐서 어디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라 하는 심보로 감자를 겁나 얇게 썰고 엄청 바싹 튀겨버린 거예요. 요 겁나 얇고 바싹 동그란 감튀가 포크로 푹 찍는 순간 와장창 박살나게 만든 거죠. 그 왜 이소부화에서 두루미가 여우한테 그 호리병에 음식 담아준 뭐 그런 식으로랄까? 근데 여기서 대반전. 이 부자 손님이 그 겁나 얇은 감자튀김에 완전 꽂힌 겁니다. 맛있는 신면이라고 입소문이 퍼지게 되고 뉴욕의 명물이 되는 거죠. 자, 이후 수십 년간 미국에서 바나나키 부스러기만큼 재일 수도 없이 많은 감자칩들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감자칩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홈코너 선수 프링글스입니다. 프링글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코스염 아저씨인데요. 풀네임이 뭐냐면 줄리어스 프링글스예요. 프링글스 탄생 비화에 대해 인터넷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일화가 있는데요. 프링글스 창업주 루카 씨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고아였다는데 루카 씨가 배가 고파서 연합군 부대에서 음식을 훔쳐먹다가 코스염 병사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오히려 루카 씨에게 음식을 줬다는 건데 그 뒤로도 꼬박꼬박 챙겨줬대요. 근데 연합군도 식량이 뚝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코스염 병사가 독일군 식량까지 훔쳐서 루카 씨에게 주려다 독일군에게 붙잡혀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루카 씨는 성공한 뒤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코스염 병사의 얼굴을 제품에 새겼다는데 그게 바로 그 프링글스 아저씨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동실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 로고의 정체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그냥 근처에 있던 빵집 사장님의 얼굴을 본딴 거라고 하네요. 자, 현실이란 때론 이렇게 가혹하고 허무하죠. 화장실 거울 앞 제 생활처럼요. 아무튼 프링글스는 맨 처음 신기한 감자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이 특이한 모양 때문인데요. 우리가 과자를 살 때 질소를 사면 과자가 딸려온다 막 그러잖아요. 뭐 일단 과자 파손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뭐 과자가 깨지기 쉬운 건 맞죠. 특히 감자칩처럼 넓적한 과자는 더 그래요. 포카칩 먹다 보면 멀쩡한 모양 반, 접히고 박살난 거 반, 다 먹을 때쯤 되면 막 인수분해된 포카칩 쪼가리만 남는데 프링글스는 그런 게 훨씬 덜해요. 이 프링글스 모양을 쌍곡 포물면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튼튼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불국사 석굴암이 아치형이라 튼튼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위아래 무게가 분산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포장 크기도 줄어들고 과자 도 톰 안에 꽉꽉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프링글스 모양을 만든 연구원은 바로 이 프링글스 통과 포장법도 개발했는데요. 훗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유골을 프링글스 통에 넣어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아니 사후로도 프링글스 찐덕임을 인증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처럼 사후 세계까지 안고 가는 건 아니더라도 프링글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프링글스는 한때 국내 감자칩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링글스의 아이덴티티 한마디로 짠맛이에요. 프링글스 이 멘트 기억하시죠? 한번 열면 멈출 수 없어. 이게 그냥 드립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한 번에 세 통까지는 먹어봤었는데 입천장이 막 홀라당 까지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암튼 이런 매력 덕분에 한때 국내 감자칩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프링글스. 하지만 한때 1위란 건 뭐다? 그렇죠. 콩라인이다 이거죠. 국내 감자칩 업계에는 무려 20년 동안 1위를 지켜온 감자칩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 감 잡았죠. 자, 오늘의 청코너 포카칩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카칩은 왜 20년 동안 1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조금 전 프링글스 아저씨의 허탈한 진실 말씀드렸는데 암모나이트급 화석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포카칩의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
자,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포카칩은 1등 감자, 그러니까 감자 퀄리티를 강조했어요. 이게 근자감이었냐? 아닙니다. 자, 포카칩은 1988년에 나왔는데요. 동시에 오리오는 식물학자들을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감자 연구소를 만들어서 맛있는 감자를 만드는데 올인한 거예요. 자, 얼마 전 유퀴즈에 나와서 승진 확정된 그분, 라이벌이요? 국내에 있나요? 연구원님이 바로 이 감자 연구소 분이십니다. 자, 왜 그 요리 만화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어쩌고 하는 뭐 그런 거. 자, 포카칩은 바로 그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프링글스는 감자칩이긴 한데 의외로 감자 함량은 42%밖에 안 돼요. 반면에 포카칩은 100% 통감자라는 걸 엄청 강조합니다. 자, 뭐 솔직히 좀 누구를 의식하고 그러는 건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포카칩은 감자 100%로 만든 생감자칩이기 때문에 감자에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그냥 파는 감자 중에 좋은 걸 고르는 걸 넘어서서 강원도 감자농가랑 계약까지 해서 좋은 감자를 연구하고 영농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합니다. 크기, 모양, 색상 등 23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시험을 통과한 감자만 엄선해서 사용하더니 하다하다 감자칩 하나 만들겠다고 15년 걸려서 감자칩 최적화 감자 품종 개량까지 성공합니다. 좀 이게 끝이 없는 게 요새 기후변화다 보다 대구에서 바나나가 자라다 그러잖아요. 감자 재배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새 품종을 연구 중이라 그래요. 아무튼 포카칩은 금수저 감자로 감자칩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자, 15년 걸려서 최적화 감자를 만들어서 뭐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 감자 만들기 전엔 왜 잘 팔렸던 거지? 얇아서. 자, 아까 감자칩의 기원이 얇은 감자 튀김 달라던 징징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포카칩이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시 초부터 엄청 얇게 만들었어요. 파삭파삭하는 가벼운 식감이 시중의 다른 감자와는 다르다. 초창기 때부터 이걸 엄청 어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자 덕질을 한 번 더 끼얹죠. 감자는 1년에 4번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 시기에 따라서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0.01mm 단위로 시즌마다 미묘하게 감자 두께의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감자의 진심인 건 진짜 인정해줘야겠네요. 자, 아무튼 바삭 금수저 감자로 잘 나가던 포카칩이었는데 20년 연속 1위 감자칩 기록이 굴러들어온 돌 프링글스에 깨져버렸어요. 왜? 사실 포카칩은 옛날부터 질소 과자라고 욕을 특히 많이 들었던 과자였잖아요. 자, 오죽하면 2014년에는 이거에 빡친 대학생이 포카칩을 이용한 한강 도하에 성공하면서 질소를 사면 포카칩이 딸려온다는 인식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포카칩이 10% 양을 늘리긴 했지만 자, 60g이랑 66g 구분 가능하신 분? 그리고 아까 앞쪽에 프링글스가 빈 공간 없이 꽉꽉 때려박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죠. 프링글스가 포카칩을 제꼈을 당시에 프링글스의 가성비가 워낙 압도적이라 가성비로는 최고였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다 옛말. 실제로 현재 단아와 최저가 기준 두 과자의 함량 대비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진짜 이런 걸 흔적화 쩔죠. 긴 세월 동안 악연을 이어오며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회사는 올봄에도 점순이의 간택을 받기 위해 감자즈 터지는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뇌피질 싸대기 날리는 강력한 짠맛과 우적우적 입안 가득 퍼지는 묵직한 식감으로 승부하는 프링글스. 자, 감자칩에 최적화된 타고난 금수저 감자와 바삭바삭 가볍고 깔끔한 식감으로 승부하는 포카칩. 여러분은 과연 누가 봄감자 전쟁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과맥 한 잔 까면서 생각해봐야겠네요. 먹었죠. 그리고 그리고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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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